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니에스에서 부동산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노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네, 지난 4일이죠. 목요일이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25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잘한 대책까지 합하면 아마 25번이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 유독 그렇게 부동산 대책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는데 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집값 안정이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더 그 집값에 고통받지 않고 그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대통령의 약속이었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가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아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금에 대한 규제, 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급격하게 또 인상을 했고, 재산세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비율을 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뭐 좋게 보면은 재테크를 활용을 했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막연한 투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런 규제가 좀 생기면서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방향을 갖고 갈지 많은 사람들 특히나 뭐 6월 1일 이후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한도가 강화가 돼서 한편으로는 뭐 금융 규제를 통해서 뭐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부동산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못했다는 굉장한 아우성도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대책에 두 가지 뭐 음과 양이 같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집을 못 사면서 규제가 생겨서 또 적은 양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런 네. 매물들이 호가 거래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장기화됐고 이런 호가 거래가 형성되면서 어느덧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사태가 10억 예, 뭐 물론 뭐 KB 기준이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뭐 사태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뭐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크게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반응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교체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선 좀 기대를 했죠. 네. 뭔가 다를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달랐어요. 네. 그동안 수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 네. 네. 그 대책 이름이 3080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마 서울에 30만 가구 네. 그리고 전국에 전국 80만 가구 정확히는 이제 83만 6천 가구인데 뭐 딱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겠죠. 네.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의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